안녕하세요. 카베이 오드코 팀장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 중 신청자에 한해 새로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죠. 올해는 재기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 될 예정인데요. 재기반사식 번호판은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해 야간 주행 시 식별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비사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 차량은 재기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부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로 챙기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우셨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폰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SKT, KT, LG, U+ 등 통신사가 본인 인증의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대폭 개선입니다. 작년 하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1275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손본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설비가 미흡한 스쿨존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들을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감성 및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개소세 감면입니다. 여러분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개별 소비세도 감면된다고 합니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것이죠. 현행 5% 세율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3천만 원의 신형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 100만 원과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이 4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새해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최근 큰 피해를 일으킨 상주에서 영천 고속도로 블랙 아이스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대처로 안전 취약 고갯길, 교량 또는 입출국 등에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이 설치됩니다. 한겨울에도 도로 살얼음, 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소 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도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일반 도로의 경우 60km에서 50km로 주택 상가 인접 지역에서는 40km에서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며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고령자 운전사고 역시 작년 사회 문제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최초 1회 안에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 대응을 하고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원격 제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야간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도 300개소의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오늘은 오팅장과 함께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변화되는 정책을 통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